짜잔, 바로 여기에 보이는 화이트 트리 프로그라는 개구리입니다. 오, 와, 저, 오, 괴물 개구리 같이 엄청나게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친구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조금 작은 친구인데요. 발색이 굉장히 이뻐요. 짠, 바로 이 친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좀 작지만 색깔이 굉장히 밝은 초록 색깔이고요. 자, 앞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이쁜 친구가 있고요. 그 반면에, 자, 살찐 거 보세요. 짜잔. 자,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나이 좀 먹은 것 같아요. 나이 좀 먹었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찐 게 아니라, 사실 살이 더 쪄요. 지금 팔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는데, 나중에 살이 더 찌면 이렇게 옆에 있는 사진처럼 얼굴에 살이 더해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살이 많이 찝니다. 우와, 이 친구도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 이쁘네요. 아, 사육 방법 알려드리기 앞서서 지금 사이즈가 큰 친구 있죠? 사이즈가 큰 친구가 몇 그램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와, 우와, 95g이네. 거의 92g이에요, 여러분. 좀만 있으면 100g이 되겠는데, 이 친구가 많이 크면 120g, 130g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사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잔, 이 친구들은 아까 봤던 화이트 트리프록이랑 좀 다릅니다. 이 친구는 화이트 립 트리프록인데요. 자, 이 친구도 똑같이 화이트 트리프록, 전에 봤던 개구리랑 같은 산지에 삽니다. 인도네시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왜 화이트 립이냐면, 입 근처에, 이 근처에 보시면 하얀 색깔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와, 생김새가 진짜 이쁘네요. 이 친구들도 똑같이 사육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사육 방법을 겸사겸사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사육장은 바로 카멜레온 사육장인데요. 이 카멜레온 사육장이랑 거의 똑같이 꾸며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사육 온도는 20도에서 25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여기 안쪽에 작은 수영장 같은 거 또는 더 큰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런 정글바인 또는 충류 전용 정글바인을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나무 덩굴처럼, 자연에 있는 나물 덩굴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은 나무위성 개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또는 은신처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이 친구들은 물그릇 하나만 있어도 알아서 잘 조절을 합니다. 그래도 사육장 습도는 50도에서 7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좀 더 좋긴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처럼 꾸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닥재인데요. 지금 저는 바닥재를 수태를 깔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이트 트리프록이나 화이트 립 트리프록을 키우실 때는 바닥을 자갈 또는 그냥 신문지 한 장 까시는 게 더 청결합니다. 가끔 습도 유지를 위해서 코코피트를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몸에 많이 묻어요. 이게 몸 안에 많이 묻고, 양서류, 개구리 쪽은 몸에 많이 묻고 더러운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에 잘 안 붙는 자갈이나 그냥 신문지 정도 깔아주시는 게 굉장히 청결할 것 같네요. 자,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화이트 트리프록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색깔이 다르죠. 이 친구는 컨디션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밝게 변한 게 원래 색깔이고요. 이렇게 갈색깔인 친구가 현재 온도에 따라 컨디션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우리 괴물개구리 있죠? 제일 큰 친구가 오늘 밥을 먹어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밥을 먹여볼게요. 자, 오늘 먹일 친구는 바로 귀뚜라미입니다. 자, 원래 슈퍼미럼을 먹이기도 하는데요, 슈퍼미럼이 지금 없으니까 귀뚜라미만 먹여보겠습니다. 자, 먹자. 우리 돼지 친구야, 먹어라. 혹시 다이어트? 자, 이 친구가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는 확실히 포스가 남달라요. 자, 그래도 한번 더 먹어봐라. 이야.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다른 친구에게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자, 왠지 이 친구가 먹어줄 것 같아요. 오, 야야야, 이거 놔둬줘. 야, 이건 놔둬주면 안 되니? 오, 와, 격렬하게 먹어주네요. 개구리의 포스, 장난 아닙니다. 자, 한번 작은 친구들한테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아, 귀여워. 지금 이 작은 친구가 바로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핀셋 피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마리가 있는데도, 자, 잘 적응을 해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네요. 자, 이런 사육장, 유리 사육장도 좋고요. 여러분들 해미수조 또는 일반 조그만 사육통 있죠? 그런 사육통에 유목이나 뭐 정글바인 정도 넣어줄 수 있는 사육장, 그리고 수영장을 넣어줄 수 있는 사육장 정도 크기만 있으면은 누구나 기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에서 길러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애완개구리주. 맨손으로 만질 때는 항상 물을 차가운 물에 손을 헹궈주고 온도를 낮춘 다음에 만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피보호를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